방송 쪽에서도 많죠. 뭐 대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대개 35명 선 정도가 언론인 간부 출신입니다. 예, 그게 한 12%에서 15%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변호사, 뭐야, 국회의원 하려면 뭐, 그 법조인 해야 법조인 되고, 아니면 언론인, 언론인,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든지 경제학 그러네, 교수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35명 정도가 국회의원인데 네. 언론인 간부 출신의 국회의원. 그러나 그건 이제 붙은 사람들이고 그쵸, 떨어진 그쵸. 사람 치면 또더 도망쳤죠. 있고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또 있고 그렇죠. 캠프에 있었는데 경선까지 아직 못 가고 다음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고 네. 다 합치면은 서울 중앙 언론사 간부 출신의 정치인들이 한 120에서 150명 정도 지금 거대 야당 여당 두 군데 몰려 있는 거죠. 지금 나가겠다고 한 사람들 보면 이런 게 문제인데. YTN에서 뉴스 라이브를 진행하던 호땡땡 앵커. 예. 지난 8일까지 방송을 다 하고 이제 18일 날 예.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아, 국민의힘에 이분이에요? 이분? 나왔어? 지금 보여드리고 국민의힘에 있어. 이제 도대체 후배들한테 뭐라고 할 그렇구나. 이 건가라고 하는 건데 양반이구나. 후배들한테는 나 나간다 그러고 나갔겠죠. 뭐 뭐라고 했겠어요. 윤리 강령에는 위반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저렇게 되면은 사실은 몇달 전에, 예, 몇달 그렇죠. 전에 저를 빼주십시오, 앵커에서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일찍 사표를 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YTN 노조에서는 이건 윤리강령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한 사람 행보가 주목된 사람은 TV조선 메인뉴스, 뉴스9의 앵커. SBS에서 건너가서 한 아, 저 6년째 하고 있는 양반이군요. 예. 신동국 앵커. 저 양반도? 예, 사표를 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다들 기어 나오는구나. 총선을 앞두고 출마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비례대표로 간다는 건지 아닌 건지가 아직 명확하게 본인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다들 가니까 그만두겠지라고 하는데 3년, 3년 잡아서 아마 12월로 계약 기간이 일단 한번 마무리되는 건 있는데 네. 아, 과연 저 사표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지금 주목받고 있고 또 하나 KBS의 인재 개발원장 있습니다. 네. 예. 이 땡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기도 나오네. 예. 제천 단양입니다. 충북.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외국 특파원 할 때도 네. 때가 되면 고향의 현수막을 다 걸어갖고 당신이 희망입니다. 뭐 이런 거 이제 희망을 저 이거 강조하는.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예. 사람. 아, 이렇게 그 자기 생각을 하고 고향에 맨날 있구나. 현수막을 걸고 해서 네. 근데 생각해 보시죠. 저 사람이 지난 12일 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국민의힘 네. 경선 네. 예비 후보로. 그러면 예비 후보로 되려면 당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당비를 이미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냈어야만 됩니다. 진성 그러겠죠, 당원이었어야만 그러겠죠. 예. 경선하지 어제 들어와서 오늘 낼 수는 없는 거 지금 아닙니까? 한동훈이야? 그렇죠. 한동훈도 아닌 바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KBS에 적을 둔 채로 이미 몇달 이상을 선거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면서 국민의힘 활동을 한 활동을 했네. 거예요. 아, 예. 진짜. KBS 취업 규칙 제7조. 직원은 정치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네. 돼 있어요. 네. KBS 취업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벌써 내내 몇달 전부터 정치 활동을 하고 그 이전에도 계속했고 드디어 이제 12일 날 사표를 예비 예비 후보로 이제 등록을 했고 이렇게 된 건데 사표는 언제 낸 거예요? 사표는 13일 날낸거 아니에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12일 날 등록을 했는데 안 네. 냈어요. 사표를 안 그래서 냈어요? KBS 인사위원회가 그래서 열린 겁니다. 에이, 진짜. KBS 인사위원회가 13일 날 열렸어요. 12일 날 후보로 등록하고 13일 날 깜짝 놀란 KBS가 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러면 면직이다. 당연히. 네. 면직을 11일부로. 그러니까 아, 진짜. 서류상으로 보면 11일 날 면직돼서 12일 날 국민의힘에 가서 후보 등록을 하고 13일 날 인사위원회는 열렸고 이렇게 된 아니, 건데 웃기죠? 대한민국 역사에 4452분 들어봤는데 이건 아, 뭡니까? 참 이게 날짜를 재밌습니다. 바꿔주는, 야, 참. 소급 면직입니다. 소급 소급 면직. 면직. 소급 면직. 13일 날 모여서 11일 12일 날. 날 당에 들어간 사람을 11일자로 처리해 주는 아, 재밌습니다. 친절하시다, 진짜. 근데 친절하셔. 제가 충청리뷰하고 관계가 있어서 얼른 찾아보니까 지난 9월 달 충청리뷰 신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천 출신의 KBS 이땡땡 상황실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가? 7개월 앞두고 KBS 보도본부의 이땡땡 상황실장은 지역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유명인사 수십 명을 앞세워서 뭐 희망 도시 포럼을 만들고 프랭카드를 내걸고 이미 9월 달에 신문에 나와 있어요.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3일 날 인사위원회 열어갖고 정치 활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11일자로 소급 면직해주고. 하, KBS. KBS. 참, 사장이 진짜, 바뀌더니 참. KBS 진짜, 이야, 답답합니다. 또 있습니다. KBS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장이 왜 거기 아직도 앉아있냐? 나가라. 네. 소리를 쳐가지고 네. 보수 우익단체가 KBS에 몰려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게 만든 예, 예. 예. 이땡땡 기자. 지금은 사표를 내고 나가 있습니다. 뭐 유튜버 한다고. 그렇죠. 유튜버 하고 있죠. 예. 이제는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BS 기자들은 그 난리친 게 그것 때문에 난리친 거야. 그렇네요. 그렇네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예. 아스팔트 보수 유튜버로 유명한. 네. 그래서 원래 이러려고 하신 겁니까? 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냥 운명이 이끄는 대로 나는 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자기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땡땡TV 운영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게 KBS는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난 풍파를 겪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다고 가는 사람만 우리가 폴리널리스트라고 욕을 해야 되냐. 네. 그럼 아직도 KBS에 남아서 계속 그러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네요, 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네. 고민점 의원이 얼마 전에 내놓은 그 국회 문광위 자료를 보면 KBS 간부가 언론노조 KBS 소속은 KBS에 언론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KBS에 있는 언론노조 소속들은 진행자를 맡으면 안 된다. 방송 진행자를. 네. 그래가지고 다 내보내야 된다라는 게 네. 우리 경영진의 인식이다. 오, 라고 발언한 게 녹취록으로 나왔습니다. 아, 예. 예. KBS 제1라디오 소속의 CPE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 언론노동조합 소속의 진행자를 쓰는 건 아니지. 이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으니 임원이나 간부들이나 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두라. 이렇게 하면서 다들 내보내는 거죠. 노조가 예. 빨갱이네. 예. 노조가 야. 블랙리스트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블랙리스트는 뭘 잘못해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네. 거기에 소속돼 있다는 것 자체가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베들레헴에서 뭐 대단한 인간이 나타나리오 라고 예.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KBS 언론 노조 거기서 뭐 쓸만한 인물들이 있겠느냐. 네. 다 좌파들이지. 네, 이렇게 네. 하면서 거기 있는 친구들은 방송 진행을 시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거기와 친한 모든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네. 네, 바깥에 어떤 기관에 있는 인간들이 방송 진행하러 오면 안 된다. 최욱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주진우 씨도 당연히 그렇게 나왔고 다들 그렇게 해서 이제 떨려 나온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패널들도 다 쫓겨나 배종찬 씨도 하다못해 시사본부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쫓겨났고 네, 네. 미디어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쫓겨났고 오마이뉴스에도 있었던 정치전문기자 장윤선 기자 쫓겨났고 심지어는 보수 패널인 저 장성철 네. 국민센터 소장도 그 쫓겨났습니다. 뭐 요즘 바른 소리 좀 하고 예. 하니까 이쪽에선 네가 더 나빠져. 다른 사람은 진보 역할을 맡기로 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너는 뭔데? 그거를 까라뭉개로 나와간 네가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해. 에, 너 같은 에, 인간이 에. 바로 보수를 참칭하는 패널이야. 에. 보수라는 가면을 쓴 패널이야라고 하면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쫓겨났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걸 장성철 소장 대신 누가 요새 그럼 그 방송을 대신하느냐. 서정욱이라고요. 대한애국당 법률고문을 지내신 대한애국당 예. 참 18대 한나라당 공천 신청을 하셨던 네. 예. 채널A와 TV조선 보수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 그 대신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셨습니다. 하,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뭐라고 하냐 하니까 저도 뭔가 나와서 얘기하는 연사들의 균형이 안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느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이건 느낌 갖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 문제인데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저도 내부 외부 채널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부 외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그 이제 예상을 했던 일이긴 네, 합니다. 어, 그렇죠. 뭐 다 뭐 예측이 안 됐거나 뭐 몰랐거나 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그 이런 수순으로 갈 건데 막상 네. 겪고 나니까 야 이게 뭔가 싶은데 이런 패널들을 빨리 잘라라고 계속 PD한테 욕을 했는데 압박을 받고 있지만 PD가 버티니까 네. PD를 결국 스포츠 제작으로 보내버린 거죠. PD를 잘라버리고. 네, PD를 잘라버리고 이제 PD 네. 없는 상황에서 CP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MBC도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앵커를 맡고 있던 이기주 기자가 네. 네, 어린이 합창단으로 가는 바람에 아니 MBC 사표를 냈죠. MBC는 지금 뭐 경영진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근데 뭐 알아서. 저도 어린이 합창단 가본 적이 있어서 알죠. 기자하다가 사고 쳤다고. 네. 아 어린이 합창단 하고 저 어린이 동요 대회 저 진행 마트라고 그래서. CBS 계실 때. 네, 그거 기획 구성했었는데. 덕분에 동요도 많이 배우고 참 정서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CBS가 네. 안 되겠다 이쯤에서 보호를 하느라고 좀 옆으로 빼놔야지 네. 저 계속 부딪히고 저러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예. 그런 어떤 뭐 고마운 어떤 차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네. 자기들이 속 썩는 것도 좀 싫었겠지만 이 기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지난번에 만났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그 기자가 저기 대통령실 그 기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 그 질문하고 따라가면서 예, 왜 대답도 예, 안 하고 도망가시는 예, 겁니까? 예. 라고 했던 슬리퍼 신었다고 난리 쳤던 이걸. 아 그분 최근에 책도 쓰신 것 같던데 예 그래서 기자 유감인가요? 예 책도 썼습니다. 그 저는 그 인터뷰하는 거 잠깐 봤는데 와 지금도 저런 기자가 있구나 싶어 진짜 예 대단하신 분이다 그랬더니 이걸 기어이 그렇게 당했네요. 이걸 일단 뭐 논리적에서는 발생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나온 친구들이나 어디에 있었던 친구들, 어디에 소속돼 있던 친구들, 누구랑 가까운 친구들은 아무튼 쓸모없는 친구들이거나 쓰면 안 돼. 어디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진 면목이라든가 실력이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걸 이제 발생학적 오류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논리학에서는 발생학적 오류라고 하지만 이제 사람에게 쓸 때는 특수 환경에 대한 공격이라고 합니다. 네. 연좌제라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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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환경. 너는 어디 출신이라 안 돼. 네. 이게 이제 노골적으로 더 쉬운 말로 하면 원천 봉쇄 오류입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래서 나이로 확 눌러버린다거나 너 진보지? 자식이 말이야. 넌 좌빨이야 임마 하면서 확 누른다거나 네. 이제 원천 봉쇄 오류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이렇게 당당하게 행해진다는 데 대해서는 참 절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때 뭐 이명박 박근혜 때는 내부에서 저항도 하고 예.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뭐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계속 일어나니까 또 뭐 언론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